돌아온 원로 배우 윤정희 씨. 노장은 죽지 않는다. 더 노련해질 뿐이었다. 66세 원로 배우가 세월의 무게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젊은 배우들의 못지않은 청렬로 스크린 앞에 나섰다. 주인공은 5월 13일 개봉되는 영화 시에 출연하는 윤정희 씨. 27일 서울 삼성동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시의 기자시사회에서 만난 윤 씨는 앳된 소녀 같은 감수성을 지녔으면서도 파격적인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윤 씨는 극중 치매 초기 환자 미자 역을 맡았다. 미자는 한늘군이의 병간호를 하며 금군이 모아둔 돈으로 중학생 외손자를 키우는 60대 여성이다. 그간에서 윤 씨는 캐릭터의 미묘함을 전달하기 위해 동심의 표정으로 때론 천진한 웃음으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변천사와 궤적을 같이 했고 추억의 팬들에게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윤 씨. 1994년 영화 만무방 이후 오랜만에 스크린 팬들과 만나는 소감은 어떨까? 윤 씨는 데뷔작품보다 오히려 더 떨리고 힘들었다며 그동안 300편을 넘게 촬영하면서 쉽게 작품에 빠져들곤 했지만 이번 작품은 제작 단계부터 나를 염두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에 캐스팅 순간부터 지금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생전 처음 접해본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미자의 모습이 가끔 소름돋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시계바늘을 약 40년 전으로 되돌려 최근까지의 윤 씨의 작품을 살펴봐도 이만큼 영화팬을 흥분시켰던 몸부림도 드물다. 특히 병간호 관계로 만난 두 남녀의 감정선을 집요하면서도 섬세하게 잡아내면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김희다 씨와는 1972년 석하촌이란 작품을 통해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호흡을 맞추게 돼 정말 기뻤어요.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김승호 선생님의 아들 희라 씨의 저력을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희라 씨와의 연기는 이번 작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밀양의 유명세 때문인지 해외에서 이창동 감독을 부르는 손짓도 잦아졌다. 이 감독은 밀양에 이어 신작 시로 다시 칸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는다. 윤 씨에겐 영화 인생 첫 경험이다. 윤 씨는 영화의 선구자인 루미에르 형제가 태어난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는 어느 영화 페스티벌보다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칸 영화제에 참석하게 되다니.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감동적이다고 말했다.